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5장에 산상보훈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 예,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처음 이렇게 군중 앞에서 가르치는 그런 아주 의미 깊은 순간입니다. 혹시 어떤 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팔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팔복. 팔복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덟 가지 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덟 가지 복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복이 뭔 줄도 모르는 거고 이것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제 그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돈복도 있고, 여복도 있고, 출세복도 있고, 입시복도 있고, 이 세상은 복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에 대한 생각과 우리들의 복에 대한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은 뭐냐? 그거는 성경을 보고 우리가 복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그 복의 정의를 결정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을 복이란 말은 벌써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예, 네, 복이란 말이. 그런데 여기부터 복을 나오는 복을 보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뭐라고? 너의 지극한 큰 무엇이라? 상이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면 뭐 땅이 아니고 뭐 돈도 아니고 상이 뭐예요? 여기 보면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 무엇이? 나는 하나님이 큰 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아시겠죠? 전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죠. 상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를 우리 사고방식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복으로 한번 가봅시다. 복. 창세기 1장 가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바로 뭐 물고기들이 사업합디까? 물고기들이 입시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복을 주면 그 복을 준 복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자, 복을 주시어 주어 복을 주어. 그다음에 뭐 한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 이렇게 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해라. 복을 준다는 말은, 그래서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 생육하고. 생육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grow.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 다음에 번성하라. multiply.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란다. 아기가 자란다. 새끼가 자란다. 우리 사랑이는 이제 꼭 1년 됐어요. 그래도 1년 동안 자랐어.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포의 수가 많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포가 multiply, 세포가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많아진다면은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로 되고 그거를 세포 분열이라 그래. 하나님이 그거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세포 분열을 시키시는 분이다. 세포 분열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복제가 되고, 그래서, 한 개 있던 염색체가 두 개로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나뉘어요. 그래서, 세포가 한 개 있던 세포가 두 개가 돼버려. 그 유전자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 세포가 분열해서 성장해요? 생기를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뉴스타트에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그것이 바로 복이야. 그래서 복을 주니까 생육하고 반성하게 된다. 자, 그래서 복은 돈도 아니고 뭐예요? 생기예요. 네. 근데 복은 결국 하나님이 유전자에게 생기를 줘서 꺼졌던 유전자를 켜지고 가만히 있던 유전자를 어떻게 복제시키고 세포가 한 개밖에 없던 세포가 두 개가 되고 또 네 개로 되고 그래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끼를 낳고 예 네. 이렇게 되는 그 생명 에너지 그거를 복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들 함께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줘가지고 뭐 사업이 번창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복이 정말 복이 뭔 줄을 잘 모를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모든 그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딱 알고 성경을 보면 그냥 이야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감동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깨달음도 가질 수 있고 확실한 신뢰, 확신, 믿음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믿음 이런 거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같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는 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나중에 하늘로 천국으로 가시면서 뭐라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끔씩 나타나시고 이런 게 어리벙벙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막 에라 우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먹고 살라니 할 수 없지. 또 고기잡이 해야지.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에게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면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고기잡이들이 고기 낚는 낚시꾼들이 뭐가 돼요? 사람을 나가 구원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팔복이라는 제목을 여기다가 붙일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복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또 상급이 되었고 그렇죠. 이 복도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상급이나 하나님이 인간에 주시는 복 이것이 다 같은 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단어들의 정의를 우리가 결정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산이라는 의미는 성전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저께 그 지난 시간에 장녀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가셨다? 성전에 가셨다. 그 의미는 결국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산에, 그러니까 성전은 항상 산에다가 짓습니다. 네, 산에다 짓어요. 그래서 그 산, 산에, 산 위에 계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상징하든 그래서 뭐 내가 와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서 너희를 꼭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서의 제사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그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그 어린 양이 바로 나다. 성전의 제사에서 죽는 어린 양은 나다. 그리고 성전은 산에 있다. 이제 내가 산에 있는 것을 너희들 보지. 이제 내가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했던 약속이 드디어 지켜질 것이다.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아시겠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약속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이다?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지가 없어요. 성지 순례에 간다고 가죠. 가보면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가보면 다 돌무대기밖에 없어. 그래서 가보면 여기가 그게 있었던 곳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지라 그러면 적어도 성전 하나쯤은 있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가 아마 최고의 그리스, 로마가 최고의 관광지라고 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 가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아크로폴리스라는 거예요. 그 산 위에 있는 뭐예요? 다 허물어져 가는 성전. 그런데 이 기독교는 성전이 없어요. 그 성전이 최고로 중요한 그 유물일 텐데. 그리고 아마 제일 중요한 유물이 뭘까? 그 성전 안에, 성전에 이제 들어가면 성소라는 데가 있고 지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성소가 이제 소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그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그래서 거기 계신다. 라는 곳이에요. 그게, 거기에 이제 잘 보관했던 것이 뭐냐면,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받은가요?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돌판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그 십계명이 기록된, 그걸 누가 썼다고 직접? 하나님이 직접 썼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이 있다면, 그거를 돌판에 썼다면, 그 돌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제 그때는, 옛날엔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잘 보관했어. 근데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요. 왜 없을까? 자,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구라를 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그러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을 때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가? 그래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잘 보세요. 이 성경이 뭐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뭐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내게 대하여. 내게는, 이거 예수님 말이에요. 성경 있지?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는 전부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그런데 너희는 구약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한 나를 따르지는 않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다음 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뭐만 붙들고 있어? 이 구약 성경만 붙들고 있다, 이 말이야. 예. 그 구약 성경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왔잖아. 근데 너희는? 너희가 아직도 지키는 모세 율법?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돼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누구에 대한 걸?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글. 그래서 구약은 온통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이 바로 구약 전체예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지 말면 좋겠다.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르야 된다. 왜? 그래서 성경을 무슨 약 그럽니까? 구약, 신약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 하나님의 옛날 약속, 신약, 하나님의 새롭게 주시는 새 약속, 요게 옛날 새 약속, 옛날 약속, 새 약속이 나누어지는 분계선이 어디에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후에 주신 새로운 약속을, 새 언약. 그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 이후의 책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끝.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새 약속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준다. 새 무슨 뭐? 새 계명을 준다. 그러니까 옛날 너희들이 돌판에 쓴 그 계명, 모세로부터 받은 그 옛 계명이 아니고 이제는 무슨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을 주겠다. 옛날 계명, 모세가 준 옛날 준 십계명은 그게 어디에 쓰여 있는데? 돌판에 쓰여 있는데, 새 계명은 돌판에 쓰인 거 아니다. 어디에? 너희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면 우리는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새 계명, 그 새 계명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서, 마음속에 기록된다는 말은 유전자에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네. 지금 현재는 사랑이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예?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하려면 본능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건 아직도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제2의 새 약속, 그거를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은, 새 언약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도 뭐래요? 십계명도? 십계명, 그러면 명령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알고 보면 약속입니다. 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 제1호 명령이 뭐예요? 제일 처음 하나님이 뭘 명령을 해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납니다. 그 지구가 창조된 공간 안에는 어둡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예, 이렇게 되어 있어. 예. 어둡고, 질서가 없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한 곳이야. 공허한 곳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곳. 의미가 없는 곳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곳이란 뜻이야. 여러분, 뭐든지 사랑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양양,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은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줄도 뭐예요? 몰랐고, 지도에서 한 번도 찾아본 일도 없어요. 왜 안 찾아봤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강원도에서 제일 의미 있는 곳이 양양이야, 저한테는. 그 다음에 설악산이고. 왜 그럴까? 양양에 우리 처갓집이 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살았던 집이 있기 때문. 그 사랑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세계 220개국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각 나라에서 제 강의를 좋아해서 이상구 박사님 우리 나라에 좀 와 주십시오. 그래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나라에 다 가봤어요. 여러분, 몬테네그로라는 나라를 아세요? 모르죠. 몬테네그로라는 나라.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죠? 제주도만 할까? 거기에서 제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예, 비행기표를 사서 보내고, 그래서 가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왔어. 그다음부터는 몬테네그로
그러면 유전자가 켜져. 그전에는 몬테네그로라는 지명도 들어본 일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탄생한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탄생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명기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모세 돌판, 언약의 돌판이다. 언약의 돌판. 예. 언약의 뭐예요? 여기 보면 돌판. 이게 십계명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그럼 그 무슨 약속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건 무슨 약속일까? 거짓말하지 말라. 무슨 약속? 명령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읽어보면 참 유치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이제 다 오셨는데, 네. 맨 첫날, 이상구 박사가 탁 단위에 올라서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이 센터에서 앞으로 20일간을 살아갈 때 꼭 지키셔야 될 10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이죠. 그래놓고 제가 옆방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지 마시길. 옆방 여자를 덮치지 마세요. 이 시키면 이런 거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시키면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사람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열 받아 안 받아?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십계명을 줬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그 뭐를 뜻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방금 어디서 나왔어요? 예, 이집트로부터 해방됐어요. 그 이집트에서 신분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 노예들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직계명을 준 거예요. 왜? 이 노예를 몇 년간 했다고? 400년. 예. 그때 수명이, 막 평균 수명이 40살이었다면, 여러분, 10대를 노예야.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 그러니까 인간성이 어떻게 돼 있었겠어? 짐승처럼 변질돼 있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물건을 그냥 자기 걸로 가져가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정상이야, 그들에게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7살 때, 1950년 7살 때 6.25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다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잖아. 그래서 부산 시내, 제가 그때 부산에서 살았대. 바글바글바글 해서 온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글바글바글. 형편없었어요. 무법 첫째였어. 그때 뭐, 주인이 안 보이면 어떡해?
주인이 안 보이면 이거는 그 뭐예요? 내 거야. 그 당연해요. 갖고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도둑질 남의 거를 훔쳐 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상이나 마찬가지였어. 그렇게 최밑바닥으로 피폐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좀 인간으로 어떻게 인간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 있는 이 인간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만 잘 따라오면, 강간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도적질, 남의 그 훔치는 사람이 안 되기로 내가 해주겠다. 좀 인간다운 뭐예요?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언약,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도 그래서 구약을 다 들춰보세요. 다 명령이지. 그러나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가 다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명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보면 뭐예요? 약속이야. 그래서 언약의 돌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애를 써서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깨달으려면, 저도 무슨 뭐, 제 혼자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성령께서 와서, 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받아들일 때 감사하지. 나를.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두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자. 그러니 이 두 돌판만큼 중요한 게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이 또 돌판이 없어. 없어졌어.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받은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손가락으로 쓰신 그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진짜 볼 때 감개무량 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도대체 기독교는 볼만한 게 없어. 왜 없게? 왜 없게? 이건요, 일부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런 거는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경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 이제 불뱀이 나타나서 불뱀은 사단의 악령의 상징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막 물려서 죽어. 불뱀이 와서 물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노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달라.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그 노뱀이,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노뱀은 그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뱀은 뭘 상징하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무에 달렸어. 그건 누구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야, 그 노뱀은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중요한 기념물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노뱀한테 가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뱀을 다 때려 부셔 가지고 없애 버렸어요. 왜? 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지. 사람들은 자꾸 마음 바깥에 있는 뭐예요? 그 옛날 유물을 보고 가서. 그래서 그거 없애라. 그거 다 때려 부셔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유물은 필요 없다. 뭐가 필요하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라. 이거예요, 기독교가. 아시겠죠? 응. 이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슬람교는 막 온 세계에서 다 모여들어, 모여들어. 메카, 메디나, 거기 가서 몇 바퀴 돌아야 돼. 그렇죠? 그래, 몇 바퀴 돌다가 막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밀려가지고 넘어져서 죽고 깔려 죽고. 그게 무슨?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에 그 옛날 성전이 남아있는데, 그게 온 세상 기독교인들이 다 가가지고, 그거 막, 가면 이제 뭐 숙소도 없고 뭐 그 많은 사람들 숙소가 어디 있어? 그 야영하고 막 불피해서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래서 뭐가 되겠어? 그런 짓 하지 말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있는 곳에 마음으로 나를 생각해라. 그게 그런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어. 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깨달으면,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종교가 아니고, 정말 사랑의 종교라는 것.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자꾸 오늘 산상보훈 얘기를 한다면서, 자꾸 이제 곁길로 갔는데,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찾아라. 그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찾고 있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네? 최후의 만찬 때 그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 그랬어?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겠다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래서 제자에게 다 줬어요. 그 잔 찾아라, 이거지. 그래서 그 잔은 그때 뭐, 그때 수저도 찾아라, 뭐 하여튼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그거를 하나라도, 그 잔이라도 뭐예요? 그 잔. 예. 네. 그걸 거룩한 잔. 그래서 성배라고 그러죠, 성배. 그래서 지금 그 성배를 누가 가지고 있을 것 같다. 누가 가지고 있을까?
어디다 숨겨놨을까?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유전자를, 내 꺼진 유전자를 켜서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어떤 그 힘, 생기, 그 생명에는 관심 없고, 어떤 그 물건,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가르침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 마음 속에 담아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고 가신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은 안 받고 뭐만 자꾸 찾으려고 뭐 돌판이나 찾으러 다니고 그런 상징을 자꾸 따라다니는 그 물건들은 다 뭐예요? 상징이야. 진짜가 아니야. 그 모든 물건들은 다 누구를? 그러니까 그 포도주잔은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했고 그 잔 속에 들어있는 그 붉은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것이에요. 그런데 상징을 왜 찾냐 말이야. 왜 진짜 베개가 오셨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 그러면 우리가 팔복 이제 자 복은 알고 보니까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이 팔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복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냐 하면 맨 첫말부터 보면 딱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이제 심령이 부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내 마음 속에, 영은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부하다. 부한 사람은, 영이 부한 사람이야. 영이 부한 사람이란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성령이 부족한 사람이야.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하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성령하고 다른 말이다. 이게 뭐냐면 심령. 영어로는 우리 한국말 성경은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영입니다. 영이 가난. 이게 이제 올바른 번역이에요. 뭐냐 여기 보면 킹 제임스 판을 보면 poor 가난하다. 뭐가? 영이,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이 가난하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네. 이런 사람.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부족하다. 성령이 부족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희한한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영어 성경하고 우리말 번역하고 막 엄청 다릅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은 성령이 영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예요? 복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말이 안 돼.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게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겠느냐?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조건적 생각이야. 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하면 복 주신대.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성경은 분명히 영이 가난하다. 그런데 이거를 심령이라고 고쳐놓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무슨 어떤 사람이라는 뜻일까? 그래도 복 받으면 뭐요? 욕심이 없어야 돼. 예. 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요? 마음속에 욕심을 비운 자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요. 그게 맞는 해석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딱 보고, 얘는 욕심을 버렸구나. 그러면 복을 줘야지. 그 조건적 아닙니까? 얘는 욕심을 안 버려. 그럼 나 복 안 줄 거야. 그게 전통적인 세속화된 기독교의 가르침. 복,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직도 성령이 부족해. 라고 깨닫는 사람. 아,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 꼴이야. 사도 바울은 속상한 일이 사도 바울은 기쁜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왜? 온 그 이방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그 당시에는 전부 우상만 숭배하던 그 이방인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진짜 하나님 가르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러나 꼭 거기에는 그 사도 바울이 깨닫도록 해놓으면 그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꼭 그 끼어들어. 끼어들어가지고 아니라고. 그래서 조건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끼어들어서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그 아주 작은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 누가 끼어들어서 그렇게 방해를 하면 미울까 안 미울까? 미워 죽겠어.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사람은 뭐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글이 있습니다. 예? 고백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나는 무엇을 원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나는 선은 행하기를 바란다. 내가 원한다. 그런데 나를 보면 그 선을 행하지 않는다. 왜? 나를 보니까 그 방해꾼이 들어왔을 때 미워 죽었다. 사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원수 같은 놈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영이 가난한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왜 깨달아요? 방해꾼이 들어와서 자꾸 방해를 해.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나가. 그게 정상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는 그 사람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제가 요즘 테레비를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아하. 나는 아직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영이 가난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왜? 요즘 뭐,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 되겠다고 왔다 갔다 했었고, 뭐, 막, 꼴불견이야. 유전자 팍팍 꺼져. 그래서 막, 안 보고 싶어. 아직도 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즉,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성령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생기, 생기는 사랑. 사랑은 성령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래야만 성령 받고,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정말 최고구나. 나도 저거를 항상 행하고 살고 싶어. 이렇게 됐는데, 테레비에 저 새끼가 또 나왔어. 이렇게 하는 순간, 성령은 나보고 뭐라 그래요? 상구야. 너 아직 성령이 부족하지? 부족하네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아름답지 않아요? 네. 네가 성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꼴불견 나오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거는 너의 신앙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아니야. 나는 아직도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도 덜 됐어. 내가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 너를, 이상구 너를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그거를 명령형으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건 서로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지구가 창조될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있어라. 그럼
같이 있으라고 명령을 해서 하나님이. 그게 누가 누구한테 한 명령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한 명령이요? 자기한테 한 명령이야. 왜? 그 어둠 속에 빛이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거기서 뭐 빛이 있으라는 말에서부터 모든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야. 나는 너희들이 이 지구가 캄캄하구나. 이 속에 뭐요? 빛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빛이 있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 나는 아직도 뭐요? 부족하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복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던 그것을 깨닫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요? 내가 아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뭐요? 악은 행하는구나.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다. 솔직한 사람이다. 이거를 기록해 놨다고. 그러면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을 행하면 그거는 무슨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내 속에 뭐가 있다? 아직도 죄가 있다.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솔직히 고백하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구나? 악이 함께 있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내가 어떤 성직자라고 해서 나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폼 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네, 그건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참 힘든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가다, 이렇게, 이게, 이거밖에 없다면 나는 가망이 없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이렇게 이 사망의 몸에서부터 완전히 해방할 수,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 대신 죽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해방이지.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산상보훈을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거는 안 해요. 그거는 철저히 무선적 얘기예요. 조건적 얘기죠. 그래서 복을 받은 자는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산상보훈이에요. 그래서 영어성경으로 보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즉 성령이 부족한 사람은 이 Blessed는 뭐예요? Blessed가 복입니다. 거기다 쓰드 하면 과거분사 완료형 복 받은 자라면 그래서 아
제가 선생님의 기도를 또는 강의를, 설교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확실히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때 영어로는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You,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I think you are, 당신은 blessed. Blessed man. 복 받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blessed라는 말은 복 받은 자는 이 말입니다. 이런 자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뜻을 모르고 그 당시 옛날에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 분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blessed, 아, 복 받은 자들은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을 주실 것이니 아니야. 복 받은 자들은 애통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애통해요? 자,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아직도 죄가 자기 속에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 그 사랑을 행하지를 못하고 또 미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애통하고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애통입니다. 왜 애통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애통 안 했어. 어떻게 할까? 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놈 있으면 나와봐. 나는 천국을 1등으로 갈 사람이야. 너희들은 창녀, 세리,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 안 줘. 이렇게 가르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애통할 게 하나도 없었어. 이제는 뭘 애통해요? 아하, 내가 아직도 성령이 가난하구나. 예. 네. 그러니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받은 사람은 애통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받아 애통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실 것이다. 바울아,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했잖아.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3절, 4절 끝나겠습니다. 자, 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직도 성령이 부족하구나.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뭐를 받았기 때문이다?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성령이 부족한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니 그들이 천국이 누구의 것이며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나의 상태로서는 나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 대신 죽어주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부활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절대로 여덟 가지 복 아닙니다. 예. 이것을 여덟 가지 복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부터도 얼마나 그런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아주 그냥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산상봉훈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성경마저도 우리에게는 조건적으로 정반대쪽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러한 참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를 써서 이 성경을 깊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갈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